자, 19년 3월 뭐 이거라 그런지 여전히 그냥 무생무치했어요. 문제 볼 때 킬러가 있진 않은데 조금 독특했던 게 이번에 장문복합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거기만 좀 채워드릴게요. 자, 3번부터 봅시다. 자, Hello everyone. These days, children tend to have vision problems because of too much time spent on digital devices. 애들이 디지털 기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써서 애들 vision, 시각 문제가 좀 있죠, 요즘? 자, And many parents are worried about it. 그거 좀 걱정되실 거예요 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 However, 네, 그럼 뒤에가 중요하겠죠? There are things you can do to keep your child's eyes healthy. 그, 다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표현들 보면요. 특히 이거. Last but not least. 이거 중요한 한 적 있어, 없어? 한 적 있어? 한 적 있네요, 그럼. 표정 보니까. 뭔 말이에요, 이거? 시은아, 뭔 말이야? 심지어. 지연아, 뭔 말이야? 정연아? 지연아? 영관아? 어, 이러면 내가 니네 복습에 신뢰를 못하겠는데 분명히 저기 뭐 우선순위 상 없어요. 우선순위 상 없어요. 복습 다 했어요. 기억 다 하는데, 지연아. 성훈이 혹시 알아요? Last but not least. 리스트가 뭐야? At least 할 때 리스트잖아. 최소란 뜻이야. 마지막이긴 한데 그렇다고 얘가 최소한은 아니에요. 뭐야? 그냥 마지막으로란 뜻이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이거 니네 오히려 수능보다 탭스나 탭스 해보신 분 알 텐데 뭐 엄청 많이 나올 텐데. Last but not least 하면요. 얘네 특유의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특유의 성형식 표현인데 제일 중요한 걸 맨 먼저 말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듯이 얘네가 얘기할 때는 last but not least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얘가 제일 덜 중요한 건 아니야. 나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1, 2, 3, 4로 나열했으니까 너네 그 중요성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 라는 걸 특유의 이 서양식 마인드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라 last이랑 똑같은 뜻인데 last but not least 나오면 꼭 여러분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학식 있는 그 청취하는 데서 되게 많이 씁니다. 자, 그 여기 보면 Have your child's eyes examined. Have, 시켜라. 네 아이의 눈이 검사되도록. 그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애들 검사 좀 하세요. 왜 그래? 왜 이렇게 쓴 거야? 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주어라 그랬죠. 왜요? 영어는 주어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주어랑 다르다 그랬어. 행위의 주체라 그랬잖아. 엄마가 검사하는 거 아니잖아. 안과 가서 검사 시켜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니네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행위를 간접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동사 쓰면 되지만 간접적으로 쓸 때 쓰는 게 바로 have, make, let이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4번 갈게요. 자, Are you trying to buy something online, Neil? Yes, mom, I just found a nice item online. What is it? This black leather jacket. They sell it for only $60. That's very cheap, but did you check if the shop is authorized? Authorized, 인가하다, 내주다. 인가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허락한다는 뜻이죠. 자, no, I didn't. Do I have to? Well, you need to be cautious. 조심해야 돼. There could be online sellers you can't trust. You mean they could take my money without delivering my order? Yeah, that's why you need to buy things online at reliable online shops. Reliable, 믿을만한. 사실 마스터키 여기 있는데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풀면 비참해지죠. 사실 여기에서 끝냈어야 돼요. 여기가 지름길입니다. 어? 그러니까 되게 싸요. 근데 너, 근데 되게 싸네? 근데 너 그거 인가받은 가게인지 확인해봤어? 라고 했으면 인가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추론하셨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5번. 자, Hello Miss Johnson. Hello Mr. Baker.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e commercial for my restaurant. 그럼 my restaurant니까 이 사람은 가게 주인이겠죠. 그리고 commercial, 이거 광고란 뜻이에요. 이게 TV 광고 같은 거. Commercial. You mean the new menu commercial? Yes, I think there's a problem with that. Really? May I ask what that is?
Well, according to our contract, contract가 무슨 뜻이야? Contract가 수축하자는 뜻이야. 이게 왜 contract가 계약이라는 뜻이 되냐면 상훈이랑 내가 계약을 할 때 서로가 합의된 지점까지 이렇게 쓱 다가가죠. 그래서 contract가 계약이에요. 되겠죠? Contract 명사로 쓰면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the commercial is supposed to be aired. air가 동사로 쓰면 타동사로 쓰면 뭐뭐를 송출하다 내지는 방영하다 라는 뜻이에요. 송출. 알겠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네 방송국에 보면 on air 이렇게 돼 있잖아. 방영 중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before the evening news on your station. 니네 방송국에서 우리 이때 방송 아 그 광고 틀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방송국 관계자네. 그 여기까지 꼭 푸셨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들 한번 볼게요. Besides 지난번에 제가 이거 6번에서 미친듯이 많이 나온 거 있지. 방금 무슨 뜻이야? Beside. 어? 뭐라고? 어 옆에 뭐뭐 바로 옆이라 했어요. 알겠죠? Besides가 대답하고 letter 하면요 편지가 아니라요. 원래 뜻은요 글자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character도 마찬가지예요. letter랑 character랑 비슷한 뜻인데 이렇게 쓸 때 문자라는 거 이거 중요해. 이거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capital letter 하면 큰 글자니까 대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and for는 뭐뭐를 의미하다 내지는 상징하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있죠? 사면터로 다 중요해. 만약에 하나라도 몰랐다 무조건 써놔야 돼. The very는 중딩 때 아마 하셨을 텐데 바로 그 That is the very person I said. 바로 저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The very는 명사를 강조할 때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 세 개는 꼭 아셔야 돼요. Stand for는 의미하다, 상징하다 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되셨으면요 8, 9번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자, 8, 9번이요 정해 넘어가도 되니? 네, 자, 8, 9번 오더 같은 경우는요 너네가 뭐 뜻 되게 많이 알고 있지만 주문, 명령, 순서 이렇게 알고 있죠? 오더는 기본적으로 순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주문이냐면 맥도날드 가서 주문할 때 줄 서서 순서대로 하죠. 그래서 이름이 오더야. 오더는 순서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out of order, 질서에서 나간 상태니까 고장난 상태라고 꼭 아셔야 되고요. run out of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게 다 닳아버린 상태, 그래서 다 써버린 상태라는 뜻이고요. charge는 명사로 쓰면 요금이란 뜻이에요. charge 특히 이거 extra charge, 추가 요금 할 때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charge는 여러분들 돈 계산 문제 할 때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오니까 몰랐으면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12번 12번 이거 무슨 사람 많더라. 이거 그 니네 과학에서 배우는 그 와트야. 와트 W Wattage 하면은요 전력량이라는 뜻이고요. 선생님 와트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뭐 사소한 거니까 틀린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잡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못 썼는데 너네 진짜 많이 틀렸더라. 로스팅에다가 이렇게 쓴 친구들 있는데 어, 그 말이 안 됐을 거거든? 뭐 빵을 굽는다는데 여기 로스팅하면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루징이라고 했겠죠. 너네 그 로스트 이거야. 로스트가 굽다는 뜻이야. 알겠죠? 아, 로스트. 그래서 커피 같은 거 폭포 굽고 할 때 그 로스팅입니다. 자, 혹시나 해서 잡았고요. 마지막 16번 볼게요. Hello everyone. With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possible to digitize homes. 디지털이즈가 디지털화하다 하면 돼요. 집을 디지털화할 수 있어요. Today I'd like to introduce to you household appliances. Appliance는 적용하는 거란 뜻이라서 이거 가전 제품이라고 한꺼번에 합쳐서 합성어로 외우세요. 복합어로. 가전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Household appliances made smarter with the help of technology. 그럼 여기가 마스터키죠? 가전제품 소개하는 그림 거지. 쭉 가다가 regulate 같은 경우는 조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조절. 그래서 방의 밝기를 어둡게 밝게 이렇게 할 때 그 조절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니까 뭐예요? 규제하다 라는 뜻도 되는 거고요. out of stock은 지난번에 이거 했었는데 out of stock 뭐였죠? 스톡이 재고죠. 근데 out of 없는 거니까 이건 매진된 상태야. 다 팔렸다. 매진된 상태. 알았어. 아 그리고 마지막 리털전트. 이거
디터전 이거 쉬운 단어장 있나? 그런 거 같아요. 그건 뭐예요? 세제예요, 세제. 그렇죠? 디터전트는 세제란 뜻입니다. 디테션 안 들린 거 있는 사람? 없으면 신속히 18번으로 갈게요. 재현이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어? 오늘 되게 유난히 힘들어 보이네. 너 내 생각보다 늦게 자는 거야. 한번 고생해. 너, 넌 시험 언제야, 저 동생? 24일, 25일. 아, 그래? 자, 18번. 아, 좀 흐리네. 마스터피만 볼게요. 이거 조금 밑에 있는데요. 이거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 I will have lived in this apartment. 이거 니네가 막 미래 말을 이렇게 배웠을 텐데, 이거 나 좀 있으면은 이 아파트 산 지 10년 돼요. 언제? 이번 돌아오는 4월에. 그죠? I have enjoyed living here. 나 여태까지 되게 즐겼거든요, 여기 사는 거. And hope to continue doing so. 나 그리고 계속 그러고 싶어요. When I first moved into the Greenfield apartments, I was told that the apartment had been recently painted. 저 여기 이사 왔을 때 이거 아파트 도색 페인트 칠 최근에 했다고 들었거든요. Since that time, 근데 그 이후로 I have never touched the walls or the ceiling. Ceiling 천장이란 뜻이야. 한 번도 이거 건드려 보진 않았는데, looking around over the past month has made me realize.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쭉 봤는데 지난달에. 근데 그러고 내가 깨우쳤거든요. How old? 얼마나 오래됐고. And dull the paint what has become. 되게 낡아졌다는 거죠. 얘 지금 페인트 칠을 하고 싶다는 거네, 그지? I would like to update. 그래서 나 뭐 하고 싶냐면, 여기 지금 would like 라 되어있죠.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ing. 그래서 저 페인팅을 제가 좀 새롭게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보통 아파트 관리인한테 해달라고 할 텐데 지가 하겠대요. I understand that this would be at my own expense. 제 돈으로 할 건데. And then I must get permission. 근데 제가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전세설이 하시나 봐요, 그죠? 허락을 구하는 거죠. 여기 보고 푸셨어야 돼. 여기 보고 빠르게 그냥 가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도색이 없거든요. 설문조사 도색이 지금 설문조사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끝까지 읽으셨어야 돼요. 3번 하시면 됐어요. 18번 넘어갈게요. 19번. Something inside told me that by now someone had discovered my escape. It chilled. 나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서늘하게 해줬다, 싸늘하게 했대. Greatly to think, 월 생각할 정도로. They would capture me and take me to that awful. Awful 끔찍한 이자 보정, 끝. 밑에 갔는데 The thought that I could meet Evelyn soon lightened my walk. 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네. 긍정이네, 끝. 몇 번? 2번 하시면 되네요. 2번 맞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20번 선지 다 읽었다 치고요. 자, I'm sure have heard something like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if you just persist long and hard enough. Perhaps you have even made a similar assertion. Assertion은 이건 확신이란 뜻이야. Assertion to motivate someone to try harder. Of course, words like these sound good, but 여태까지 읽은 거 다 쓰레기죠. 저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But surely they cannot be true.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지금 부정이네. Few of us can become the professional athlete, entertainer, or movie star we would like to be. Environment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limit our potential and narrow the range of things we can do with our lives. Trying harder cannot substitute. 더 열심히 해라라는 거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재능을. 손흥민이 저랑 동갑이에요. 만 28세거든요, 둘 다. 내가 오늘부터 축구한다고, 하루에 10시간씩 축구한다고 손흥민이 이기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죠? 열심히 하는 건 재능을 그래서 대체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부터 수학 공부한다고 절대 현우지 쌤을 못 이기겠죠. But this should not lead to despair. 그렇다고 절망까지 빠질 필요는 없어. 그렇다기보다 여기 핵심이겠네. 딱 니네가 레더에서 느껴야 돼. 여기가 답이겠구나. We should 나왔죠. We should attempt to become the best we can be within our limitations. 우리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될 생각을 해라. 다 몇 번? 5번 됐죠? 끝. 자, 43번부터 45번 빨리 푸는 포인트 찾아볼게요.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단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같이 봅시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was a king of Armenia. 아르메니아에 킹 한 명이 있었대요. 킹 등장. 자,
그 사람은요, being of a curious turn of mind, 갑자기 문득 갑자기 생각이 변해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문득 갑자기 궁금해졌대요. And need of some change. 이걸 좀 뭔가 변화를 줄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Sent his man. 자기의 사람을 보낸 거니까 king의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등장인물 또 등장했네, man. 자, throughout the land to make the following proclamation. Proclamation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친다는 거라서 선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백성들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대요. Hear this, 이것을 들으라. Whatever man among you can prove himself the most outrageous liar. Outrageous는 분개할 만한, 그러니까 개빡치게 하는 구라쟁이 한 명, 자기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으면 아르메니아에서 shall 마땅히 받을지어다. Receive an apple made of pure gold. 순금으로 만들어진 사과 한 쪽을. From the hands of his majesty the king. Majesty는 그 존엄이란 뜻이야. 최고 존엄이신 우리 왕에게 이것을 하사받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 여기가 좀 고어가 있어서 여러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킹이었어요. 44번에. 그리고 앞에 꼬다리만 보면 Your perfect liar 아직 안 나왔어요. 비탈락. C. The king was beginning to grow tired of his new 아직 지치면 안 돼. 하지도 않았어요. 자, D죠. 그러면 People began to swarm. Swarm이 떼거지로 몰려드다라는 뜻이죠. 떼거지로 몰려드다. 그럼 D 맞죠? 자, to palace from every town and village in the country, people of all ranks and conditions. 모든 지위 고하 막론하고 싹 다 모였다는 거야. Princes, merchants, farmers, priests, rich and poor, tall and short, fat and thin. 다 불구하고 싹 다 왔다는 뜻이에요. 자, there was no lack of liars in the land. 구라쟁이는 부족하지가 않았어. 근데 각각은 다 뭐 했어? Tell to the king. 썰을 풀었다는 거야, 왕한테. 저 이런 구라쟁이에요. 근데 none of those lies, however, convinced the king. 근데 왕을 확신시키지는 못했죠. That he had listened to the best one. 여기서 he는 당연히 왕이겠죠. 왕이 아직 최고의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로 킹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시시하던 찰나에 그럼 타이어드 나온 게 적절하네. 사실상 끝났어요. 됐죠. 자, the king was beginning to grow tired of his. C도 킹이죠. New sport and was thinking of calling the whole contest off without declaring a winner. 우승자 선언 없이 그냥 아주 짜증나네.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대. 근데 그런 어느 날 appeared before him a poor ragged man. Ragged 이게 누더기란 뜻이야. 누더기 입은 사람이 ragged 면 아까 man을 내가 써버렸으니까 이건 알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가난한 사람 갑자기 앞에 와서 carrying a large sack. Sack이 이거야.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주머니, 그래, 주머니 같은 거. 엄청 커다란 주머니, 보루를 어깨에 메고 히스 끝났네. 이거 누구야? 왕 앞에선 Ragged Manager. 4번 끝났네. 그럼 여기까지 읽고 풀어보자. 5번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가난한 남자가 커다란 자루를 메고 왕 앞에 아까 봤지? 나타났고요. 왕은 승자를 발표하지 않고 대회를 중단하려고 했었죠. 왕이 가난한 남자에게 황금... 아, 이건 이제 어떻게... 비읽게 설계해놨죠. 그럼 이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빨리 못 풀어요. 그래서 쭉 읽었는데 What can I do for yes, this majesty? 왕이 뭘 해줄까? 그러니까 sire. sire가 뭐냐면 폐하라는 뜻이야. 폐하. 그래서 그 타노스 저 뭐야 인피니티 워의 꼬봉들 데리고 그 지고 나왔을 때 그 꼬봉들이 타노스한테 sire라고 하거든요. 폐하라는 뜻이야. Sire said a poor man's style be wilder. 근데 이 남자 bewildered 좀 살짝 당황했대요. Surely you remember? 혹시 저 기억나세요? You owe me a pot of gold. 저한테 황금으로 가득 찬 팥, 당아리, 아니 그 단지 그거 빚지셨잖아요. And I have come to collect it. 그거 다시 가지러 왔어요. 라고 대범하게 구라를 쳤네요. You're a perfect liar, sir, exclaimed the king. 왕이 소리쳤죠. 와, 너 완전한 구라쟁이구나. I owe you no money. 나 너한테 돈 꾼 거 없어. Perfect liar am I? 제가 구라쟁이라고 said the poor man. Then give me the golden apple. 어, 그럼 황금 사과 주세요. 했더니 왕이 쫄렸어요. 아, 이 새끼 지금 나랑 지금 장난치는구나 하고 No, you are not a liar. 어, 그럼 너 구라쟁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 저 구라쟁이 아니니까 빚지신 거 내놓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남자 지금 모레 왕이 딜레마에 빠지고 지금 금으로 가득 찬 걸 주면 자기 개 털리게 생겼으니까 그냥 사과 하나 주고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답 2번이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질문 있어요? 자, 기본 영역에서 끝낼게요.